어서 오세요. 오셔트입니다. 특정 질병에 걸리면 음식을 가려 먹죠. 사상 체질에서 음식을 가려 먹거나 사상을 8개로 나눈 팔체질, 침을 한의원에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꼭 음식을 가려 드시게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발효를 했을 때 발효 효소식은 체질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무관하게 부드럽게 흡수되니까 체질을 따지지 않고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은 남녀노소 체질 불문하고 드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스테디셀러 청이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변비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서 장내 생태계를 균형 잡히게 만드는 데 도움되는 청이장의 효능과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이장이 다른 효소식 품에 비해서 탁월한 점은 세계특허 공법으로 저온 건조를 해서 저온 저압을 해서 효소가 최대한 파괴되지 않도록 만드는 공법에서 탁월한 거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 효소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품을 먹었을 때 부드럽게 소화 흡수가 될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자량이 큰 것보다도 아무래도 분자량이 나노 입자형태로 아주 잘게 쪼개진 것이 소화흡수가 잘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효식품, 발효식품 하는 거죠. 발효식품은 체질 분만하고 소화흡수가 부드럽게 되니까. 청국장 같은 것은 한번 정도 발효한 거고, 된장간장은 두 번을 발효하는데, 청이장은 세 번을 발효를 합니다. 편식은 몸에 해롭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특정적인 것만 강조해서 변비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제거한다 이렇게 한 제품도 효능을 만족할 수 있겠지만 복합이 돼서 해조류, 곡류, 한약재, 꽃가루, 암 종양에 좋다는 버섯류, 조개가루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중복해서 발효해서 그 속에서 각양각종의 효소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미지의 새로운 효소까지 우리가 알수 없는 몸에 좋은 효소까지 거기서 발효돼서 나오는 거죠. 왜? 효소의 종류가 3천 가지가 넘으니까요. 우리 몸에서 효소 반응을 일으키려면. 그러니까 뭐가 몸에서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 복잡한 우리 생명체의 활동은 이것저것 편식하지 말고 고르지 말고 복합해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암 많이 연구하시는 저명한 학자들, 의사들 사이에서 먹을 때 특정한 원칙은 있죠. 단걸 먹지 말고,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그런데 음식은 골고루 먹어라. 왜? 어디서 항암에 도움되는 식품이 될지 모르니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음식 요법이 되겠습니다. 발효가 됐다는 것은요, 독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독화. 그리고 저분자되고 생리활성물질, 장내 미생물, 장내 생태계가 유익균으로 충분히 세 번을 복합 발효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돼서 3,000개의 효소 반응을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된 것이 바로 청이장이 되겠습니다. 이 청이장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조류, 곡류, 생약류, 특별히 해조류 중에서도 대변을 잘 소통하게 변비를 완화해주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내려줘서 콜레스테롤에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해조류, 대표적인 해조류가 바로 다시마하고 미역,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이거는 이 곡류 중에서 율무, 보리, 이런 게 대표적으로 청이장에 들어있는데,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대변을, 부피를 증가시키죠. 장 운동을 촉진을 시켜서 대변을 잘 배출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용을 청이장 내 불용성 식이섬유 둔이 곡류, 율무, 보리에서 하게 됩니다. 한약재 중에서 대변을 배출하는 것도 탁월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약재가 이 청이장에 들어있는데 이 결명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죠. 이 눈도 좋게 하고 고혈압도 예방하고 또 몸에 좋은 하수오,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대변을 배출해주는 작용이 이 하수오에 있죠. 이 밖에도 녹차 추출물요. 녹차는 너무나 다이어트에도 유명하고 혈당 조절, 또암 예방에도
좋은 작용이 있죠. 또 활약제 중에서 차전자 피가 이게 엄청난 대변을 배출해 주는 건데, 물이 들어가면 40배 정도 부피가 증가해요. 수용성 식이섬유, 이 차전자 피가 변비를 완화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해주고 혈당까지 감소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차전자피만 너무 또 과다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장이 무력해지는 등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량 조절을 잘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약 중에 중에서 알로에 분말, 대변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장을 청소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 해조류 곡류 한약재를 이렇게 골고루 특별히 선정해서 그 안에 담아놨다. 어떻게? 발효해서 중복. 세 번을 중복. 해조류 한번 발효하고 곡류 한번 발효하고 한약재를 또 발효해가지고 세번 발효해서 새로운 플러스 알파의 효소의 물질을 나오게 해서 3천 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을 도울 수 있도록 저온 저압 저온 건조로 세계특허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